안녕하세요. 인바이즈입니다. 이번 영상은 라이트룸 클래식 사용 영상입니다. 먼저 라이트룸 클래식에 맞는 소프트웨어 설정을 하겠습니다.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리셋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자신에게 맞는 세팅으로 커스터마이징해도 됩니다. 단,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리셋은 수정이 안 돼서 프리셋을 복제한 다음 수정해야 합니다. 프리셋 설정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, 복제를 눌러 프리셋을 복제합니다. 복제한 프리셋은 오른쪽 기능 목록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합니다. 가볍게 기능을 바꾸고 싶다면 마우스 클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. 커스터마이징이 완료되었다면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사용을 시작합니다. 다이얼로 색조, 대비, 디에이즈 등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자유롭게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사용해보세요.